지금까지 산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많지 남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 때제 아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빠가 여기 한국에 온지 이제 근한 20년 돼 가는데,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은퇴해서 이제 살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13년, 14년뿐이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대, 30대, 뭐한 40대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이제 50대 이렇게 들어서고 보니까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의 그 문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너무 사악하고 추잡해서 이게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이 일이 이렇게 될까? 요즘은 살인이 일어나도 토막살인, 그냥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조각조각 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요즘 동성연애 하는 게 아주 뭐 그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일처럼 이렇게 드라마에서 미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린이 유괴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CCTV 뭐 설치해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이 유괴하는 것이 지나지 않아서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하여튼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야, 이거 뭐 옛날에 소꿉장난할 때그 친구들 싸우는 거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유치하게 그 어른이 돼갖고 그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죠. 또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거기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 이렇게 보면은, 야, 저게 지금 몇십 년 저렇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유지가 될수 있을까? 또 그런 가운데 남한의 사상이 해이해져서 저걸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서 살라 그래도 살진 않고 여기 남아서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한국에 5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목사가 한 10만 명은 넘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들이 이렇게 뿐이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영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요새 조금 좀 위로를 얻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가만히 내가 지나온 그 해를 돌이켜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여기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느끼고 이렇게 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그런 일인데, 지금은 세상이 발달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숨어서 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급격히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눈에 드러나서 그러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 어린이 유괴, 뭐 성폭행, 뭐 정치권 싸우는 거, 독재 일어나고 폭정하고 백성들 학대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인류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진행됐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두고 듣고 보고 하는 일을 좀 삼가야 되겠구나, 내 영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너무나 허무해서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대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는 성경 가서 보니까 하늘이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은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그런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와 같은 대기권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와 같은 우주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들 안에, 둘째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해 아래에는 아니면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허무하고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고 하나도 새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때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 자매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양파를 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양파를 썰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샌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시인이 인생은 양파와 같다 그랬어요. 양파 아시죠? 한 겹 한 겹 이렇게 까야 되거든요. 근데 까다 보면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다. 하나하나 까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살, 두 살, 세 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렇게 까놔서 나가는데 까다 보면 매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수고가 너무 많고 어려움이 너무 많고 부조리가 너무 많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결론을 여기 전도서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하나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은 귀중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아내와 아이들과 내게 주신 이 교회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역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들려 올라갈 것인가, 그 기쁨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장막절은 우리가 6월절은 한 4월 정도에 있어요. 거기서 한 6달 정도 더 하면은 그러면 10월, 그다음에 11월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장막절을 지키거든요. 장막절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이와 같은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이번에 휴양에 가서 푹 쉰 것처럼 그저 푹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푹 쉴 때 뭘 읽었냐,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 솔로몬,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기록해놓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 사람이 풀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은 다윗의 아주 명철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물론 하나님이 양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하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지혜롭게 많이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잠언과 전도서를 지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많은 영토를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그루선 거기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큰 나라, 이 민족을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열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 온 지역을 열두 지역으로 나눴어요. 지파가 아니라 열두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치리자를 세워서 그래서 아주 철권 통치를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를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뭘 더 크게 졌어요? 자기 집을 더 크게 짓고 또 자기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레바논 숲에 나오는 그런 백향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려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에게 압제를 행해갖고 사람들이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가 정말 왕권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왕권이 강화돼서 이제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지만 사람들에겐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압제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표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갖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워준 이 짐 이걸 좀 가볍게 하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섬기겠지만 이걸 가볍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말을 안 듣고 그 말에 요청하는 걸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겸손했으나 세력이 생기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백성을 압제하는 그와 같은 폭군 군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집트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숭배하던 이러한 그 잡신들이 있거든요. 이 이방신들,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이 여인들이 이런 이방 잡신들을 가져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롭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떠나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하여튼 내 마음을 줘서 몸땅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미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해보기 위해서 하여튼 궁리하고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주술사 모셔오고 마술사 모셔오고 말 그대로 영매 데려다가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다. 전도서 1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죽는 것을 표현하면서 은줄이 풀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줄이 풀리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체 이탈이 일어날 때 생기는 게 그 은줄이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요가니 명상이니 만출하니 주술이니 음악도 모르긴 해도 락음악, 랩음악 이미 솔로몬이 다 했을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집트의 모든 아프리카 음악부터 해서 다 가져다가 하여튼 미친 짓,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해보려고 솔로몬이 애를 썼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하여튼 좋은 것도 해보고 나쁜 것도 하여튼 음란한 것까지 해서 몽땅 다 솔로몬이 다 해봤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일들 하다 보니까 말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겨우 왕권만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그 왕권 유지도 왜 시켜주느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시켜준다. 너 때문에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맹세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내 왕좌는 내가 지켜준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이와 같은 그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면서 기록한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일, 미친 짓, 어리석은 짓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신기한 것, 뭐 좋다는 것, 나쁘다는 것 다 해보고선 지금 내린 결론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겠다, 어떻게 했느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샘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지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을 괴롭게 하는구나. 개혁성경처럼 바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을 괴롭게 한다는, 영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 지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 뭐, 한두 가지 얘기하지 말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 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인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랴.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악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어리석은 짓 하고 돌아다니며 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로 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니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으셨죠? 영이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영이, 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영이 곤고한 가운데 아 정말 이 세상이 가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그냥 완전히 갈등이 생기고 이게 서로 그냥 꽝 하고 부딪혀서 세상 가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 있는지 도대체 왜 나와 있는가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영어로 vanity 그 얘기를 했는데 이 vanity라고 한 단어가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38번이 나와요. 38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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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8번 나온단 말이에요. 헛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수증기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해보고 난 결론이 뭐냐? 다 수증기와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을 한번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 궁궐을 세우고 지금까지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잠언의 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 아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명예의 모든 걸 다 보라는 거예요. 그 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돼서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냐면 해 아래에는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자그마치 2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11장, 12장 가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대부분의 결론은 해 아래에 살던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지만 1장부터 10장에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 어떤 관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걸로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전도서를 읽겠어요? 해 아래 어떤 일이 있느냐? 4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느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첫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그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양극화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중국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살고 이게 우리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 해 아래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다. 두 번째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하여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교회에. 웬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귀에다가 하나님이 소근소근대고 얘기해줬다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냥 계속 있다는 거 이게 새 일이 아니고 헌일이란 옛날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5장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지금 여러분 정치권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뭘 누굴 뽑아주면 좀 공의와 정의를 좀 집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옛날부터 계속 그런 거다. 계속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영이 자꾸 괴롭게 되면 너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가서 보니까 5장 10절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해봐라.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또 가서 보니까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르기를 이전의 날들이 지금의 날들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묻지 않으냐 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이 참 좋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새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도다. 솔로몬 시대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있어요. 이걸 다 살려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해도 죽지 않으니까 그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악이 되고 있어요. 엊그젠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성범죄자들하고 이번에서 200몇 명인가를 발에다가 발찌를 채워서 또 사회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 숫자가 한 600명 되는데 그 600명을 3명 요원이 모니터를 통해서 매일같이 매시간씩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 가서 성폭력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하면 일으킬 것 같으면 찍 하고 눌러갖고 이 사람이 가지 말라 하는 신호를 받도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종신형을 살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살인자들이 성폭력자들이 그저 버젓이 이 세상에 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장 11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가만 가서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은 다른 사람이 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나 하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10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너무 무능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10장 6절 7절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와서 텔레비전에 와서 내가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존경의 눈길을 보낸단 말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가. 근데 솔로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닌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통치자가 말을 타고 종이 이걸 끌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하극상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오히려 통치자가 종에게 끌려나가는 그런 일이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닌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능하게 가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서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거짓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우리 같으면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내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말을 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1절, 에스겔 대언자가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와서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글리가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에 있었고 지금 한국시대에도 극심하게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이 세상에 거짓 대언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나타나냐 하면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하고 하면 사람들이 거짓 것에 몰려가서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솔로몬 당시나 예수님 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앞으로 대환란기나 변함없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한 것을 가만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가 뭔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돌아가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수고와 헛수고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안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교회 중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몇천 년 동안 행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무언가를 세워놓고는 여러분 천주교를 보세요. 여러분 불교를 가서 보세요. 이슬람 가서 보세요. 남녀 호랑이 어디 가서 보세요. 뭔가를 다 세워놓고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거든요. 그 일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 때에도 그렇고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한 이후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게 나를 살려준 하나님이요 하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새 것이 아니냐,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게 그게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진실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열 가지 명령을 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 하나 넣어주셨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아, 이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꼭 붙들어 안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그 이후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사람이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이거 너무 괴로우니까 한번 고쳐봐야 될 것 같아요. 종교를 만드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작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인터넷 뉴스니 신문이 이런 것 중에 나쁜 건 이제 좀 그만 봐야 되겠다. 이게 자꾸 영을 괴롭게 하거든요. 이게 뻔히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된 일인데 이런 것들로 자꾸 내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좋은 것들 생각하고 기쁜 것들 생각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생각하고 내 아이들 좋은 것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그런 일들에 자꾸 시간을 뺏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 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헤아린 새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새 일을 해요. 자 제가 오늘 하늘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그 둘째 하늘 밑에 사는 존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가능해야 하네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둘째 하늘 밖의 세상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셋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 둘째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답답한 심정과 영을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죄악의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둘째 하늘을 넘어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저 공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민하던 그런 문제 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의 문제로 고생하던 그런 것들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일시에 영원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영이 괴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종교 행위에 푹 빠졌던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거 하면 될것 같아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봐 안 돼요. 그거 갖고 열심히 교회에다 갖다 헌금해봐야 안 됩니다. 그걸 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질 않아요. 영이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영의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의 고통의 문제, 헛된 것으로 인해 당하는 이런 괴로움의 문제를 이 하늘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이나 사람 밑에 있는 것 같은 피조물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 다른 세상에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부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구원할 수 없어요. 마호메트도 구원할 수 없어요. 문선명 이런 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로마서 6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침례에 대한 것 같은 설명이 나오는데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묻히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뭐 가운데? 새로운 가운데. 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찾은 게 뭐냐면 새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담당하시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으나 해를 벗어난 셋째 하늘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나오신 분들 생명의 새로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연합, 침례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성령님과 연합이 돼서 내 죽었던 것 같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그 영이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서 성령님이 탁 치게 될 때 살아서 움직여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이게 생명의 새로움이거든요. 이 생명의 새로움을 가져야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움은 어떤 일이냐. 이사야서 43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을 재판관들을 통해서 살려주신 일, 왕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6천년 동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11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 천년 왕국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 2500년 동안 이 땅에 떠돌아다니던 이 유대인들을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모아 놓으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무엇 하시려고? 새 일을 하시려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뭘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소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 천년왕국에 우리는 육신을 입지 않고 이 새로운 그런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가 돼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새 일이 있고 맨 마지막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뭐가 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 우주 공간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가 3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한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기를 처음에 원하셨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연기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새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서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런 불공평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악한 일들, 사악한 그런 일들, 죄악들 이런 모든 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이 말은 진짜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다 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라 그러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주고 하면 그 말은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 기록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니까 여기다 기록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목마른 상태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목마른 상태로 이 세상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준다 그래요? 돈 받고 준다 그래요? 목만 마른 상태로 오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목만 마른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영이 심히 곤고해서 죽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게 상속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미워하던 그런 모든 것들 그걸 내가 일시에 제거하겠다 해서 거기 악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런 모든 문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그런 지옥불 속으로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남보고 지금 손가락질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두려워,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하여튼 사람 두려워해요. 아우, 이거 하면 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들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고,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살았고, 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일이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악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로 말하면 이제는 영의 고통당하는 일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온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온 일이에요.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넘어서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 밖에 오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인간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이 문제를 제거해 주십시오. 또 이미 제거를 받으신 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문제를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삶을 기쁘게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거 구원받고 하는 거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영의 고통이 있어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남으세요. 예,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하고 상담하셔도 되니까 예, 남으셔서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와 같은 거 이 세상 보고 살면은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세상 보고 살면 영의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주세요? 휴거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휴거와 부활의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눈을 좀 이렇게 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부조리한 일 볼 때, 사악한 죄들이 이렇게 횡행하게 될 때 나는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그런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